프로를 접은 지 근 3년. 3년 만에 프로스타즈에 접속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 빵빵빵. 쇼타임. 아, 이 반가운 소리. 아니, 제가 안 보던 사이에 프로스타즈가 그냥 완전히 바뀌었네요. 최근에 브롤이 갓겜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거기다 여러분들 지금 접속을 하게 되면 무려 신화 브롤러 미코를 그냥 공짜로 준다고요? 이건 못 참지. 상점에 가면 바로 있을 거야. 아하하하. 어딨냐 공짜 브롤러. Nope. 어? 왜 없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브롤리데이 선물 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촬영까지 싹 다 마쳤는데 녹화 파일이 날라갔더라고요. 아, 그래서 현재 재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진짜 이거 선물이 막 미친 듯이 쏟아져가지고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 제가 안 받은 모습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뒷부분이 싹 다 날라갔어. 아니, 이거 신화 브롤러를 그냥 공짜로 주는 것만 하더라도 브롤스타즈에 복귀할 그 이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아니, 보니까 이거 뭐 저기가 메가 상자가 아예 사라졌더만 상자 뽑기가 그 없던데? 브롤이 그 해자 게임이 됐다는 소식은 제가 간간히 듣기는 했었는데, 와,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라떼를 소환을 할 수밖에 없어. 그 저 때는 말이죠, 에? 그 브롤러 하나 소환 그 뽑으려면은 메가 상자 오지게 까야 됐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다가 아마 몇백만 원 현질을 했을 거예요. 초창기부터 했었어가지고 그때 그 전설 막 크로우, 스파이커, 레온 이런 애들 뽑는다고 돈을 얼마나 썼는데, 일단 이 브롤 패스에서 그 브롤러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요 크레딧이란 게 생겨가지고 요걸 다 채우면은 또 브롤러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돈을 많이 안 써도 되는 게임이가 된 것 같아. 브롤이 복귀 선물 깔끔하게 슈퍼셀에서 챙겨줬으니까 요 미코 실전에서 한번 써보자고요. 근본 모드 쇼다운 찾아왔어요. 자, 미코는 과연 어떤 캐릭일까? 자, 요렇게 점프해서 공격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모티스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점프 뛰어서 먹고 빠지면 돼. 근데 이게 막 데미지가 엄청 센 건 아니어가지고 어휴, 난이도자가 좀 상당히 좀 높은 브롤러인 것 같더라고요. 이리 와, 얘 마무리 짓자. 샥! 제발 달아! 아! 오케이, 요건 내 거야. 요건 내 거. 아우. 오! 자, 바로 궁극기 발동. 안 되지. 삭.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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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데미지 왜 이래? 아니, 이거 못 잡겠는데. 왜 벌써 끝났어, 이거. 프랭크라 이거 되겠나? 에라, 이거나 먹어라. 슉. 거리 조절합시다. 삭. 싹싹싹싹싹싹싹싹. 그렇지. 궁극기 피해주고 할 수 있어. 집중해. 자, 자, 바로 궁극기 내려 찍어 주세요. 아니, 피가 안 나는데요? 파워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이거 체력 차이도 너무 많이 나서 못 이기는데. 에라이, 일단 깐트롤 한번 극복해보자. 까드롤. 오씨, 야. 오, 쟤 멍청하다. 뭐하니? 아, 진짜 뭐하지? 이걸 1위를 챙겨주네. 잠깐만, 역시 브롤 대회 선수 출신인 건가?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제가 실제로 브롤 대회에 출전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물론 일란드 핵 광탈하긴 했지만. 아, 그래. 이제 이게 생겼더만. 뽑기가 아니고 이렇게 한번 플레이할 때마다 무료 뽑기 개념이 좀 생긴 것 같던데. 이렇게 탭을 해서 초희기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또 요게 에픽이나 뭐 신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아, 초희기 뽑는 맛 쏠쏠하더라. 짠! 오케이, 오케이, 우리 팀 한번 해보자고. 아, 슝. 자, 살짝 빠져주고 피 회복 시켜준 다음에 에헤헤, 니탄 멍청한 놈. 랄랄랄랄랄랄라. 아, 아, 애들아 뭐해? 아, 근데 저 여러분들 이 정도면 또 저 실력 괜찮지 않아요? 아니라고? 노인정이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뭐 써볼까? 제가 또 스킨 공짜도 주더라고. 바로 이 다크 엔젤 콜트 말이죠. 거의 뭐 보스급 느낌인데 보니까 뭐 기어라는 것도 생겼더라고. 하이퍼 차지 이건 또 뭔데? 파워 레벨을 11까지 달성해야 돼? 최속 장전기. 아, 이거 무조건이다. 자, 출발. 바로 넘어가서 두두두두 채워주고 두두두두 가져서 한 번 더 채워주고 두두두두 딜 많이 했어. 아, 다시 한번 넘어가자. 두두두두 내가 잡을게. 나이스. 오, 얘들아 좀 처리해줘. 내가 두 마리나 잡았어. 바로 다시 넘어가서 나도 지원 사격 들어간다. 나다다다 바로 구원국기 따라라라라라 컷. 채워주고 금국 극딜해. 빠 제발 안돼. 1% 남았다. 마무리 지어줘. 나이스. 역시 금몬 브롤러 콜트답게 해냅니다. 야, 이번엔 내가 캐리했다 인정? 그렇지. 만산천 딜.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직까지 복귀를 막 한참이라 이게 뭐 시스템이라든지 전혀 뭐 감이 안 오기는 하네. 우리 또 브롤 고수 구독자 여러분들 댓글로 꿀팁 좀 많이 남겨주세요. 예. 아, 또 얘를 빼먹을 수 없죠. 휴지 브롤스타즈의 마스코트였던 우리 휴파이크 크리스마스 트리 스킨이 아 뭐 바로 질렀지. 특수공격이 적을 30% 더 느리게 한대. 오케이, 요거 끼고 헌터즈. 이건 또 뭐예요? 아니 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어? 쇼다운이랑 똑같은 거야? 테이크다운. 아, 이거 최대한 많이 잡는 그런 건가 봐. 자, 마무리 한번 지어보자. 탕! 깔끔한 마무리. 비춰주고 찹찹 거기다 궁극기 날려주고 가젯으로 싹! 어, 나 그래도 순위 2위야. 안 되지. 아, 뭐야. 아! 가젯을 썼어야 되는데. 아, 4위로 떨어졌어, 순위. 다시 올려. 반드시 잡아야 돼. 오케이. 관리해줘. 오호! 안 맞지요, 친구야. 무빅. 마! 저 왕을 잡아야 되나봐. 아, 뭐야. 아, 6마리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건가 보구나.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만에 브롤스타즈 한번 접속을 해봤는데 최근에 갓겜된 이유가 있었네요. 뭔가 시스템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 제가 모르고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휴지의 브롤스타즈 계속 이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박 꿀팁 댓글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 바로 고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휴바.